쌀떡의 밀떡 차이를 아는 분, 먹어본 사람? 그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직먹, 북먹 같은 뭔 소리야? 네. 아니 아니 아니. 진짜 라이언은 그 당수, 아무것도 모르는구나. 당수 비슷한 차라리 표현. 모른다고 해. 네, 그냥 그 표현 시계관념 표현. 아. 밀떡보다 쌀떡이 더 쫄깃해. 근데 요즘은 잘 만들어서 밀떡도 좀 쫄깃해요. 맞아요. 근데 쌀떡에 비해서 밀가루로 만든 게 좀 덜 쫄깃하고 양념이 좀 잘 배요. 자, 사실 한국 사람들은 학생 때부터 많이 먹어요. 어릴 땐 매워서 못 먹지만 이제 고등학생,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많이 먹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맵고 막 쫄깃쫄깃하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음식이 있나요, 강남에? 미국은 약간 단 거 먹는 거 같아요. 단 거 먹거나 아니면은 그 뭔가 폭식? 폭식도 많이 하는 거 같고. 캐나다 스트레스 받으면 뭐 먹어요? 술 먹어요. 저는 사실은 술 먹어요. 우리 여자끼리도 이런 샤크트리 볼 요즘 인기가 엄청 많은데요. 그 과일이랑 어떤 젤리 이렇게 예쁘게 정리하고 와인 스트레스 다 없어질 거예요.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시경이가 그랬잖아요. 학생 때. 아 학생 때? 네, 술 못 먹어요. 사부님 뭐 드세요? 스트레스 받으면. 우리 어렸을 때는 나이가 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떡볶이를 집에서 해 먹는 거지 사 먹는 음식이었어. 난 시골 출신이거든. 아 진짜? 현출이 신당동에 내가 중학교 때 올라왔는데 서울에 깜짝 놀래. 신당동에 즉석 떡볶이가 동네가 있는 거야. 그래서 깜짝 드셔보셨어요? 먹어봤죠. 깜짝 놀래. 신세계지 거기. 거기 막 거의 DJ도 있고. 아 떡볶이 집안에 DJ가 있어요. DJ 이렇게. 맞아. 너무 옛날 얘기예요. 이게 서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아. 제 세대는 문방구에서도 팔았어요. 진짜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여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옆에가 이제 그거 있어서 항상 맨날 이렇게 샀어요. 그럼 가슴에 국기를 바꿔. 아, 그래서.